클로바 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더라 통신입니다. 2022년 10월 4일 오후 11시경 현무투탄도 미사일이 대한민국 강릉의 군 골프장에서 폭발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미사일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탈환했을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경고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받는 서방에 맞서 재래식 무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9월 21일부터 동월령을 선포한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해 하바롭스크의 동부 군관구 군사력을 서쪽으로 이동시켜 동아시아의 군사 공백을 조성했는데요. 미국은 지난 9월 23일 부산에 입항한 로널드 레이건호 항공모함을 한미일 연합훈련 이후 대서양에 배치하는 등 러시아의 핵 사용을 견제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미 태평양 함대의 대서양 배치에 부담을 느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시해 태평양 함대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대담하게도 북한은 대서양으로 향하는 미국 항공모함의 항로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퇴로를 차단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본 요코하마의 레이건호가 대서양에 도달하는 가장 짧은 경로는 알류샨 열도와 베링 해협을 통과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북극해 항로라고 불립니다. 북한이 홋카이도 동쪽에서 탄도미사일을 난사하면서 로널드 레이건호의 항로가 위태로워졌는데요.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이미 이를 예측했는지 지난 9월 29일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국에 주문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장에서 한 연설에서 현무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북한의 도발을 막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해 5월부터 한국에 대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했고 한국도 올해 6월 우주 로켓 발사에 성공해 한국군만 해도 북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미 태평양 함대 철수로 인한 한반도 전쟁 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를 심각하게 우려했는데요. 한국은 북한발 악재로 이미 여러 차례 증시 붕괴를 겪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큰 금융위기를 불러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싱크탱크들은 미 태평양 함대 철수를 막기 위해 현무2 탄도미사일 발사에 의도적으로 실패할 계획이었는데요. 북한이 지난 10월 4일 미국 태평양 함대 대서양 항로에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하자 한미 양국은 공동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레이건함을 지원했는데요. 한국 공군이 의도적으로 현무2 탄도미사일을 작곡시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능력이 없음을 미국에 보여줬는데요. 이에 적잖이 당황한 미국 정부는 레이건호의 대서양 출격을 서둘러 취소하고 동해로 유턴해 훈련을 이어갔고 한반도는 안정을 되찾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극해 항로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될 경우 미 태평양 함대는 동중국해, 아라비아의 홍해, 수에즈 운하, 이스탄불 운하를 거쳐 대서양으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남방 항로라고 하는데 거리가 멀고 반미 정부가 수립된 여러 나라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 항모들이 무력 시위 중인 대만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미 태평양 함대사령부는 이 항로로 항해할지 말지 망설이는 모습인데요. 반면 국제정세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지는 나라를 구한 관우와 비교하면 천하제일이라 카더랍니다.